안녕하세요.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어입니다. 오늘 수리하게 될 악기는 셀마 레퍼런스 54 다크골드 알토입니다. 낙상사고가 심하게 났어요. 그래서 육좌간이 측면에가 아주 주저앉았고, 그리고 벨 아사구가 접혔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키포스트들 사이들이 이제 충격으로 벌어지면서 대부분 다 벌어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완전 뒤틀려버린 상태인데요. 이런 악기는 이제 덴트 복원을 이제 신경 쓰고 덴트 복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으로 그만큼 찌그러져 들어간 데미지를 받은, 그래서 그 충격으로 뒤틀린 이런 키 포스트들의 위치들을 정렬하고 깔끔하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고객님께 이 악기 상태를 설명드리고 전체 수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톤홀들도 불규칙해지고, 톤홀들의 이제 높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,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파일링 해가지고, 정밀하게 세팅을 해줘야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수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리 시작하겠습니다.
프론스 알토 전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. 예, 여기 U자간 측면 닭뼈술 부분에 덴트 복원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. 그래서 복원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. 그리고 U자간 측면에도 좀 여러 차례 부딪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. 또벨 아사구에도 꽉꼈던 것도 좀 복원을 했고요. 전반적으로 포스트 돌아간 위치도 다 깔끔하게 원래 위치로 돌이켰고 이제 원래 위치로 복원했고 그리고 이제 키 유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밀착감 있게 딱 세팅해서 딱 연주했을 때 굉장히 피팅감 있게 딱 세팅이 잘 됐고요. 그리고 소리도 잘 이렇게 모여져서 새는 데 없이 저음까지 딱 소멸되는 없이 쭉 전달되다 보니까 연주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이 있습니다. 고객님께 악기 인도하고 수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